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 국민들을 또 대표해서 저희가 오늘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태현은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합니다. 근데 태현은 아 서주연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제 자식이 자신이고요.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은요, 서주연이라는 이름과 공존하는 인물이지만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인 것 같아요. 유나만이 아는 유나. 와, TV 속의 유나의 다른 점은 최수영은 훨씬 소소한 막내딸 최수영이죠. 소녀시대 수영이는 더 좀 노력하죠. 김효연이 좀 더 무뚝뚝하지 않나. 소녀시대 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훨씬 더 프로라는 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지금껏 한 20년 동안 순규라고 불리다가 4년 동안 써니라고 불리고 있는데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또 다른 제시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비가 떠오르는데요. 캐터필러, 쿠쿤, 버터플라이가 있다면 티파니는 나비고요. 리영은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스테파니는 그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스테파니 황이라는 이름은 강하고 리영이는 또 한없이 어리고 티파니는 그 모든 것을 예쁘게 포장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같은 윤우이겠지만은 무대 위에 윤우윤우는 무엇보다도 꿈을 실현시키는 박정수란 이름 김창민 이진기라는 이름은 진리는 본명이죠. 송채니라는 사람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 이태미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조금 더 오버된 모습이 아마 저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 데뷔 전 민호와 데뷔 후의 민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동희가 아닌 신동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 이특이란 이름,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란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누나는 제게 있어서 좀 많은 전환점과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이 이름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줄 수 있었던 온유라는 이름은 지금의 저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준 거의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반을 연예인 강태로서 살아와서 글쎄요 일반인 료과 연예인으로서의 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하고 실제랑 좀 똑같고요. 예성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던 제 삶과 그리고 김종훈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던 제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키라는 이름이 저에게 굉장히 뭐랄까 좀 무기 같은 존재예요. 가수 샤이니 종현이 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성격과 행동을 하는 종현인 것 같아요. 김종현보다 종현이가 양면성을 가진 이름이 은혁이 아닐까. 엠보라고 하면 그냥 뭔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뭔가 무대 위에서 뭐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느낌. 이거는 지금은 유나가 임유나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1, 2, 3, 4 어깨가 틀려! 1, 2, 3, 4 이거 너희가 제일 잘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네. 이 노래는. 네. 못해 하고 너희 못해, 못해. 진짜로. 너희 별로 연습한 거 안 봐. 그래서 그거 다 끝낸 거 같지. 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디션 볼 때입니다. 춤은 좋은데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좀 내성적이었는데 이제 앞에 계시는 심사위원분들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눈을 더 강하게 뜨려고 그러고 되게 여유로운 척? 아니다! 이들이 몰려와요 무섭게 해! 내처럼 해봐요 이렇게 따라해! 내처럼 해봐요 이렇게 따라해!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을 당시에 네 명 있었는데 연습생 선배는 없이 가수 선배님들만 이렇게 보면서 뭔가 꿈을 키웠던 조용히 불러 이따가 나 봐 내가 조심하냐 자 바닥에 왜 떨어뜨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종현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 와서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습생 때 그렇게 막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일찍 끝나면 바로 와서 그냥 지하 연습실 가서 2번 방,
2번 지하 보컬룸 들어가서 불 끄고 문 잠그고 6시간 동안 노래하다가 나와서 집에 가는. 밥도 잘 안 먹었거든요. 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아. 자신감? 진짜로? 저기 있는 말뚝이 말벨 말뚝이냐 말 몸매 말뚝이냐? 아랫거나? 말벨 말 몸매! 말벨 말 몸매! 제가 형인 줄 알았대요, 민호 형이 처음에는. 제가 지금 얼굴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얼굴이어가지고 이분은 어떤 부분을 잘하시고 막 이렇게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위스. 스위스. 되게 색다른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되게 착해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조면 키입니다. 샤이니. 와우. 이게 언제예요? 2008년 4월이요. 아, 내가 데뷔 직전이었죠? 네.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고. 어! 야! 야, 되게 재밌는 얘기 하잖아, 지금. 내가 이겼어. 아, 진짜 절대 안 되겠네.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아. 자, 그럼 다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연습생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수영이었으니까 정수영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 왜냐면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집에 가는 방향도 같고 해서 항상 연습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햄버거나 만두 이런 것도 많이 사주고 본인 입으로 자기가 뭐 사줬다 내가 다 사먹였다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먹기 싫어서 날 주려고 그런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하나 사서 자기 돈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형 각자 먹어야죠.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 고마웠던 마음이 뭐야 이 형은 먹을 때만큼은 그렇게 냉정했던 친구였습니다. 아 은혁이가 많이 짠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 매직 스퀘어 가든에서 있을 공연을 네. 그 흥분감, 떨림, 설렘을 몸으로 표현해줘. 갑자기 왜요? 몸으로 설명하려고. 갑자기 왜 몸으로 지금 매직 스퀘어 가든 네, 엄청난 곳이잖아. 네. 이 엄청난 그렇지. 곳에서 우리 공연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공연하기 전에 가슴 벅차오르고 설레고 떨리고 가슴 벅차오르고 기쁘고 공연 가슴 각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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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진 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뭐였지?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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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부드럽게 예상 너무 많은 거 어디에요? 이거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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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간다. 영화야 대박이야. 영화 얘기 어떻게 나? 대박이야. 확실히 이게 나가요? 나가 대기실 뒷장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레이션 싹 깔리는 거지. 오케이. 이들은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갑시다. 맞춰 맞춰. 꺼내라 꺼내라.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너 이거 잘해? 너 연기 잘할 수 있어? 너 이거 뭐 잘해? 전 무조건 잘해요. 못해요 사실은. 못하는데 연습할 시간 좀 주면 잘해요 전. 무조건 잘하니까 저 써주세요. 저 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이혁재입니다. 박효신의 My Love를 부르겠습니다. 아 오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너 빨리 초선을 다해서 안 할래? 난 배고파요. SM이 이런 곳이었구나.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가수가 뭔데? 'Cause I'm not enough.
선. 자, 오늘은 10월 16일 역제입니다. 이걸 인터뷰하는 모든 친구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겠군요. 우와. 아, 되게 쑥스럽다 이거 보니까. 진짜 쑥스럽다 이거. 어떡하냐. 이때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2월 20 처음 데뷔 무대인 거죠. 그 마치 연예 기획사 방송국의 견학원 그냥 어린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멋모르는 그런 긴장감이었고요. 그 2010년 여름에 있었던 SM타운 무대는 여태까지 지냈던 시간들 중에 제일 긴장을 많이 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이 사실 검증되지 않았었던 그런 무대를 저희가 선보이는 거이다 보니까 저희를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팬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극도의 긴장을 하게 되면 다리가 떨린다라는 그걸 그때 알았거든요. 저 걔가 그렇게 긴장하는 거 좀 봤어요. 창민이도 저를 봤을 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냥 신인 된 그런 긴장감이랑 똑같고 거기에 플러스 동방신기를 아직 기다려주시고 계실까? 솔직히 공포감이 있더라고요.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 무대가 그냥 단지 다시 컴백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힘든 시기를 좀 겪었거든요. 두 명이서 할 수 있을까?
나는 부담감이 되게 컸고.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그 무대를 보고 하셨어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전번치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3일 월요일이에요. 윤호가 보여줄 것은 우선 락킹 기초하고 I don't wanna say goodbye 안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송입니다. 오늘 샤인 뮤직비디오 촬영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무대 많이 하는데 아직도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많이 해요. 보여줄게요.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걷고 또 머리춤 있으면 이렇게 그거 살짝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가요. 뛰어요. 2단이요. 달려요. 마지막은 세 번째 단은 흥분돼가지고 이제 다시 다운 시켜요. 파핑해요. 네, 죄송합니다. 빅토리아송입니다. 역시 한유시마 샤니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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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국 샤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송입니다. 오늘 샤인 빅토 자존심인가 아니면 이렇게 승부욕 때문에 진짜 한국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빨리빨리 배웠어요. 이따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집에서 뽀로로는 귀여운 아기 구름 크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안녕, 난 뽀로로야. 정민아 하자. 응? 아 근데 자신 없어요. 해보자고. 일로 와. 거기서 해봐 그럼. 누나가 음악 틀어줄게. 간다. 아.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저랑 시아준수 씨랑 은혁이랑 혁재였죠, 그때는. 세 명이 팀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으로. 막차를 겨우 타서 집에 갈 정도로 연습을 매일같이 했어요. 그렇게. 그때가 제일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고. 남자 3인조가 결성이 이제 녹음까지 다 하고 자켓 촬영도 거의 막 끝나가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준수는 이제 동방신기로 시아준수로 나오고 저랑 은혁이는 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가수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은 연습을 안 했어요. 그 한참
이제 10대 때이고 그 소위 말해서 좀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쓰기 좀 되게 쑥스러운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한창 왔었었어요. 그 멋모르고 이제 이제 데뷔를 시작하고 노래를 무대에 섰었던 제가 이제 서서히 나는 왜 여기 있지? 내가 정말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건가? 그냥 저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활동하는 그런 저의 모습과 그리고 TV에 비춰지는 모습의 태연과 되게 좀 헷갈린 적도 많았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좀 변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나는 난데 나는 그대로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카메라 불켜지면은 그냥 만들어진 태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뷔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서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어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옷을,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인가라는 거에 대한 자아 성찰이라는 걸 해봤을 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혼자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부르고 춤추고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을 느낀다라는,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 쾌감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좋아지고 아 이때 기억나요. 아 기억나. 이때 진짜 밤새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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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쳐주는 거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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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내가 이제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때 진짜 저 때. 툭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잘 안 울어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출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대학교 학비조차도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정말 슈퍼주니어 데뷔하기 전까지 데뷔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정말 깜깜했었거든요. 보이지도 않았었고 프로젝트 팀이어서 서로 갈 길을 갔었어도 좀 노래만 할 수 있었다면 저때 당시는 그냥 노래할 수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숨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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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미쳐 baby 12살 때인 것 같아요. 2007년
3월 26일이고요. 태연이가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날 타고 흘러요. 이기려고 길을 써도 솔직히 연습생 과정 중에 뭐 연기도 있고 그리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는데 저는 그때는 다른 거에는 크게 욕심은 없었고 무조건 노래만 팠던 것 같아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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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난 기대를 못 잊어 내 몸은 점점 너의 마음이 상처. Listen, New York! You guys are amazing! Thank you so much! I'm a girl, I'm a sunshine. Let's go! 내 몸 전부 막 눈이 들리고 시작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girl. Oh,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이 퍼졌어 stupid girl. CD에 속지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고 나랑 갈 사람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쇼핑을 하다가 그냥 픽업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테스팅 같은 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산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서주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강아지이고요. 제 특기는 피아노입니다. 학교 그리고 연습실. 학교 끝나고 사무실 와서 수업받고 레슨하고 그렇게 아마 제가 한 5년을 항상 반복되는 생활을 했었어요. 진짜 이거 세 번씩 했어? 네. 목 안 힘들었어? 네. 이번에는요, 그 다음날에 괜찮아졌어요. 목은요, 계속 목 캔디 계속 먹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짜릿짜릿 몸이 달라지
좀 쑥스러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되게 친구를 따라가서 오디션을 보다가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연습생 생활을 한 6년 정도. 가구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오디션을 해서 3주 안에 결정을 하고 바로 왔어요. 망설임 없이.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싫다. 동가대. 네. 그러니까 동가가 더 갈 거면은 만약에 짠! 짠! 저 때는 19살 고3이었고 지금은 23살. 또 다른 게 있다면 소녀시대 멤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게 생긴 것 같고 항상 이수만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저희가 갈 길이 아직 많이 아 더워. 코끝하고. 와. 저희가 데뷔 준비생 때 선배 언니 오빠들이 해주신 말이 아 다시 연습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아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있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상 데뷔를 하게 되니까.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브레이크. 너 행복했어. 나 아니야. 한 거 아니야. 이번엔 나 아니야. 냄새야! 냄새야? 나 아니야. 나 이번에 나 오빠께서 뛴다 그래. 정말 아니야. 아까 노래 조금 났어. 난 꼈다 꼈다 그래. 타이밍이 잡았어. 나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야. 강한부정인데? 저 아니에요. 연습을 4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해왔거든요. 아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해보면서 좀 더 욕심이 생긴 거고 또 그리고 FX라는 그룹을 만나서 저의 진정한 루나를 찾았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행복해요.